무엇을 잘못했을까? 일단 어려운 단어 밝혀드리겠습니다. risk, 위험. 오케이? danger도 위험. 내가 써주진 않을게. 이건 여러분 직접 적으세요. 그냥 보고 있네. 딱 보니까 안 적고.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there라는 무엇이? 그렇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ecure, 안전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적으세요. either, 그 다음에 or 적어서 앞에를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B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이제 수거라고 쓰는데 either A or B라는 말은 A 또는 B라는 뜻이에요. 나 이따 해석해 보시면 알겠죠? 스카이다이버 알죠? 패러글라이더. 이거 스카이다이버 우리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산 피고 가는 사람. 패러글라이더라는 것은 이거 그 패러글라이딩. 이것도 혹시 낙하산 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 엣지. 모서리, 그렇죠. 난간 또는 모서리. scary는 무서운. 그다음 이 단어 unless 만약 if는 만약이고 뭐뭐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if랑 not을 합한 것과 같아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 그다음에 fac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face 얼굴 아니야. 마주하다. 뭐를 마주하다? failure. failure 뭡니까? 반대말 success. 그래요. 실패예요. 그 다음에 without은 무엇뭐 없이.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risking은 동사로서 쓰이는 건데 위험을 무릅쓰다. 자, 그 다음에 character라는 것은 성격.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까 이겁니다. take risk란 말은 위험을 무릅쓰다는 뜻이에요, 이건. adventure는 모험이죠. nature 어디야? 자연이야, 자연. 자연 속에서의 모험. 그 다음에 secure life란 것은 안전한 삶으로의 로드는 길, 가는 길. 요거 지금 세개 중에 하나라 여러분 한 답은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목이라는 거 보면 이거야. 이 글이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take risks, 위험을 무릅쓰라는 게이 글의 핵심인지. 이거는요, 자연에서였던 그런 뭐 모험이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건지. 그다음에 4번은요, 안전한 삶, 편안한 삶으로 갈수 있는 방법, 길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5번에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가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이런 스포츠야. 아주 위험한 스포츠의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는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상관없는데 뭐냐면 이 글의 제목이란 건이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 그런데 뭐요 부분, 요 부분, 뭐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이 다 최소한 한 번씩은 나왔어요. 한 번씩은. 그렇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답으로 적으면 그럼 이건 전체 다 답이 돼야 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건 내용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왜이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지금 녹화되고 있죠? 내가 왜 굳이 여러 가지 걸 놔두고 이거를 하느냐? 선생님의 목표는 이렇게 빈칸을 넣거나 주제를, 아 미안합니다, 저기 제목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알겠어요? 자, 봅시다. 7차에 뭐라 했냐면, There are two types of risk in life.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두 종류의 위험이 있다.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자, 어떤 리스크가 있어? The danger of trying and danger of not trying.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시도하는 것의 위험. 또는, not trying.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의 위험. 이렇게 두 종류의 위험이 있대요. 지금 뭔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것들을 다뤘는데 이 핵심 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위험, 다른 말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자, 여기는 잘 보세요. no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야. such a thing, 뭐와 같은 secure life.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한 삶이라는 것과 같은 것은 있다 없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찾고 있으면 망했죠.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란 인생이란 뭐이거나 모험이거나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모험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모험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에서의 모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인생에서 모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sk is not just part of life. Risk, 위험이란 것은 아니다. 단지 part of life,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it is life. 그거는 삶이다. 뭐가? 바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위험이란 것은 삶이야. 삶 자체야. 그럼 또한번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하고 삶은 같다는 뜻으로 이 리스크를 또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신가요? 계속 가겠습니다. Every skydiver, 모든 스카이다이버나 패러글라이더나 아니면 아기새, 갑자기 아기새 왜 나오냐면 이세 종류의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뭐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안다. 뭐를요? The first walk, 이게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야.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무엇으로 해? 난간으로의 걸음은 scary, 무섭다는 거 안다. 자. 여기에는요, 아기새한테는 진짜 난간에 걸어가는 거 의미지만, 스카이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끝에 서야지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러나, but, they have to go there. 갑자기 거기를 꼭 가야만 한다네. 왜요? 만약에, 그들이 want to fly, 날고 싶다면. 이때 난다는 의미는 진짜 나는 걸 의미할까요? 뭔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뭐할 때? 성공하려면 위험하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초록색으로 이 표시한 여기가 이제 여기의 주제글이에요. You can be a winner. 너는 승리자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만약에 누가 당신이 기꺼이 실패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실패를 마주해야만이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You can't even stand. 너는 서 있을 수조차 없다. 무엇 없이는. Risking a fall.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결국, 이때의 떨어짐도 실패겠죠? 이런 것들을 무릅쓰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you have to be strong. 너는 강해져야만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할 조건이 뭐라는 거야?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라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잘했어요. 이렇게 주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 26번은,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보세요. 또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또한은 어떤 이야기를 앞에서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aperless란 말은요, 종이가 없는 사무실입니다. 종이가 없는 사무실은 뭐 한다? 장점이 saves time,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이가 없는 사무실이라는 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사무실 말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Paper office.
그죠? 제일 먼저, benefit란 단어 뜻이 뭡니까? benefit. 장점 또는 이점. 그런데 첫 번째로 그것은요, 환경을 도와줘요. 많은 나무들을 saving, 뭐할수 있도록. 절약한다고 웃긴 일단 구해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뒤에가 another benefit로 나와버렸어요.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첫 번째 나왔고, 또 다른 나왔으니 두 번째겠죠. 돈을 절약해준다. 이게 2번이에요. 우리 여기 말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 뒤에 봤더니, 프린터, 페이퍼, 잉크는 비싸요. 그래서, 자, 계속 봅니다. keep이란 단어는 이때는 어디에다 보관하다요. 보관하다. 어디에 보관하는 거? electronic file이라는 것은 전자 파일을 이렇게 보관한다라는 것은 많은 돈을 아껴준다. 그럼 아직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2번도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It takes hours. take란 것은 시간이 걸리답니다. hours니까 몇 시간이 걸린답니다. 뭐 하는데? search 데이터를 찾는데. paper document는 종이로 된 서류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save times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save time.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3번에 놓아야 되나? 4번에 놓아야 되나?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썼는데 그 뒤에다가 또한 이 사무실은 시간을 절약해준다? 아니죠. 이게 먼저 나와요. 이거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데이터를 종이 된 다큐멘트, 서류에서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종이가 필요 없는 이런 사무실은 시간을 줄여줍니다. 3번이 되는 거예요. 맞으신 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하셨고, 다음 숙제는요, 어디 봅시다. 27번부터 쭉 넘어가서, 31번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단어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문제풀이 해갖고 오세요. 알겠죠? 단어 찾으셔서.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